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AI 종합지 AI 넷에 올라온 글을 소개합니다. 엔드로픽의 CEO. 엔드로픽은 오픈 AI 같이 하다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퍼플렉시티 만들고 뭐 클로드 만들고 이런 사람 엔드로픽입니다. CEO가 AI와 미래에 대한 에세이 정말 너무 빨리 발전해가지고 거의 포기할 지경이다까지 이야기를 해요. 거기 보면은 엔드로픽 CEO가 AI가 가져올 낙관적인 미래 예측입니다. 굉장히 빨리 변한다, 빨리 바뀐다. 엔드로픽 CEO가 이름이 다리오 아모데이입니다. 다리오가 AI가 5년, 10년 안에 인간 수준의 역량을 달성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레이커즈와일 AI 전문가 레이커즈와일 박사도 2029년에 휴먼 브레인즈 AI가 인간 한 사람의 머리만큼 똑똑해진다. 2029년 되면 AI가 인간만큼 똑똑해요. 2045년이 되면 올 휴먼 브레인즈 전 세계 80억 명의 머리를 다 합친 것만큼 똑똑해지는 게 2045년이라고 해서 그걸 싱귤래리티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2045년이면은 그죠? 25년, 20년 후. 그런데 더 빨리 이야기합니다. 엔드로픽의 CEO는 그죠? 10년 안에 뭐 모든 걸 달성하고 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가 올 것이다 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했어요. 그래서 아모데이는 사람들은 장수하고요. 정치도 좋아지고요. 경제도 좋아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미칠 영향을 이야기했어요. 202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년 반 지나면, 1년 반 정도 지나면 모든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를 뛰어넘는 AI가 등장할 것이다. 자, 2026년 정도가 되면은 AI가 물리학 박사, 이번에 뭐 물리학 해가지고 그죠? AI 만든 힌튼 뭐 이런 사람들이 AI 전문가들이 노벨상을 수상받았는데 2026년만 되면은 모든 분야에서 AI가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노벨상 수상자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갖춘 강력한 AI가 등장한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또 AI가 인간 수명의 두 배로 늘리고 질병을 치료한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100세 인생이면 곧 그죠? 200세 인생이 되겠습니다. 아모데이는 AI가 100년간의 과학 진보를 10년으로 확 단축시켜서 대부분의 질병을 치료하고 인간 수명을 두 배로 늘릴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새로운 약물 개발도 개인 맞춤 치료법 이런 걸 해서 의료에 혁신한다. 이제 200세 시대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AI가 민주주의 강화와 경제 성장을 주도합니다. 아모데이는 AI가 잘못된 정보를 반박하고 권위주의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강화한다라고 했어요. 권위주의나 이상한 정권은 AI가 금방 붕괴시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AI가 전례 없는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AI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분배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AI의 잠재적인 위험과 해결 방안,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만 아니고 잠재적인 위험도 있어요. 우선 AI가 일자리 감소, 일자리를 많이 없앨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새로운 경제 모델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일자리 감소도 해결할 것이라고 믿어요. 그는 AI 발전과 함께 사회 시스템 또는 변화해야 하는 그 AI 개발 활용해서 윤리, 도덕 윤리적인 이런 그 책임감도 또 강조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은 AI가 너무너무 우리에게 좋은 이런 모양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AI 잠재력은 2026년에 강력한 AI가 등장하면서 우리는 보통 2029년에, 그죠? 레이커즈와는 29년에 인간의 뇌만큼 똑똑해진다 했는데 2026년에 벌써 다 강력한 AI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노벨상 수준은 노벨상은 전부 AI가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의료 분야에 엄청나게 빠른 그죠 이런 변화가 있어서
100년, 옛날에 100년 걸렸던 거 10년 만에 다 얘들이 해치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민주주의 강화도 되고 경제 역량, 이익의 분배에도 훨씬 더 이익 분배를 더 용이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이름이 바로 아모데이입니다. 다리오, 아모데이. 요 사람이 요렇게 AI가 엄청나게 빨리 이렇게 발전한다. 아모데이, 다리오입니다. 다리오. 다리오의 사진을 쭉 보여드렸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이 빠른 속도로 변하면서, 그죠? 2026년부터 인간만큼 똑똑해지고, 그리고 수명은 200세까지 살게 되고, 하, 정말 좋아지는 세상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AI가 민주주의를 확 개선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데, 그죠? 권위주의의 정권을 AI가 무너뜨려준다. 자동으로 무너뜨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TV. 자, 안트로픽의 CEO, 다리오. 한 말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분야. 노벨상을 전부 AI가 타게 될 것이다. 등등.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